어머머머. 상대를 제압하는 실전 무술.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특공 무술. 우리 남자들의 무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이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무술. 주짓수 도장으로 가봅니다. 어머, 이번에 주짓수 도전한 거예요? 주짓수 선생이다. 지금 보니까 저게 지금 스파링하고 있어요. 대결 연습. 도장에 들어가자마자 웬 남녀가 의문의 스파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분이시구나. 어머, 잘못 걸렸어. 실전인지 연습인지 아주 맹렬하게 스파링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분,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죠? 니크리.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요. 류준혁 씨. 관독정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관독정이요? 네. 모르겠는데요? 네. 모르면 모르네. 네, 맞습니다. 시크릿 아일랜드의 MC인 류준혁 씨. 해맑아 보이지만요, 사실 주짓수 블루벨트에 금메달까지 딴 대단한 선수입니다. 어머, 또 달라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여성분한테 호되게 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준영 씨. 미란 씨가 내 눈앞에 보이지 지금? 아니, 준영 씨가 주짓수를 제가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분명. 네. 그래서 준영 씨가 다니고 있는 이 도장을 찾아왔는데. 근검 소문입니다. 그래요? 누가 잘한다고 했나요? 근데 준영 씨가 잘하긴 잘할 수 있었네. 여자를 상대로 그냥. 네. 아니, 원래 그 주짓수가. 제가 항상 뭐 여성분에게 지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남자와 여자가 여성이 같이 할 수 있는 이 운동이 바로 이 주짓수입니다.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가녀린 사람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권미란 리포터님처럼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주짓수에 아주 특성화돼 있어요. 바로 주짓수를 시작하시죠. 네, 보기 못하게 근육 한참. 코치님 어디 계세요? 코치님 또 저의 수장. 네. 저희 코치님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시죠.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코치님 멋지시니까 멋지시네요. 운동도 더 멋있게 또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준혁 씨가 여자분이랑 스파링을 하더라고요. 네. 또 이게 여자가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도 하면은 강한 여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주짓수 자체가 조금 뭐 강한 사람이 더 강해지고 뭐 이런 무술이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이게 디펜스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작은 체구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힘이 적었을 때 그런 것들을 상대방의 밸런스라든가 아니면 움직임을 제한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역이용해서 이제 제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조건이 좋지 않아도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네. 우선은 뭔가 이렇게 코치님처럼 멋진 도복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도복 하나만 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갈아입고 오죠.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하나, 둘, 셋. 갈아입고 왔습니다. 순식간에. 저의 옛날 코드에 코치님이 조금 당황하셨습니다. 네. 주짓수를 이제부터 배워봐야 될 텐데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저희가 오늘 주짓수를 저희가 이제 항상 하던 식으로 운동을 계속 해볼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몸을 푸는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파트너와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수업을 받아보고 마지막에 스파링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첫 과정 스트레칭 수업입니다. 기본적인 몸 풀기 과정인데요. 운동 중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정이겠죠? 네. 저도 조금 뻣뻣하긴 하지만 열심히 따라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네요. 먼저 상대방이 이제 넘어져 있을 때,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더 완벽하게 상대방에게 더 좋은 위치로 가기 위한 동선을 연습하는 동작들이고요. 그래서 하단에 내가 상대방 하단에 머물러 있을 때 반대편으로 더 넘어가서 완전히 더 좋은 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제 동작입니다. 상대방이 공격자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이제 바닥을 보고 웅크렸을 때 아니면은 이제 내가 웅크려져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서 빠르게 이탈해서 더 좋은 위치로 선점할 수 있는 동작들을 연습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서 있는 사람에게 저항을 하려고 하는 동작들을 파회하고
그다음에 측면으로 이동해서 완전히 더 좋은 포지션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동작들입니다. 이런 주짓수 기술들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도 한번 국가대표처럼 훈련에 매진해봅니다. 쉽지 않은데요, 훈련이. 정말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구미호 리포터예요, 아래? 네, 합니다. 어머. 아니, 처음 한 거죠? 저렇게 기술 들어가네요. 이제는 고급 기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인생은 실전이라고 현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오. 아니, 이런 탭탭탭 풀어주세요. 진짜 오늘 울고 싶겠어요. 정말 눈물, 콧물 쏙 다 뺐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못하는 게 없는데, 우리 리를 보고. 그래도 열심히 한번 기술을 배우고 익혀봅니다. 네. 주짓수 기술들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호신술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세상에 워낙 험하니까. 기술까지 배워봤잖아요. 비록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 주짓수의 꽃은 역시 스파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한번 대련해봐도 될까요? 예. 도전! 도전! 네, 1차전 스파링은 류진영 씨와 한번 대결해보았습니다. 아, 장난치시더라고요. 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왜? 네. 여러분, 이거는 아름다운 멜로도 아니고요. 네. 절대 최근 장면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냥 제가 기술과 힘이 부족해서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뭐 사랑 싸움 하는 것 같잖아요. 연인들 웃고 있지만 네.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웃는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퐁으로 끝내려라 했는데요. 훈훈한 마무리에서 장난을 또 치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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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리얼 스파링 현장인데 이렇게 바뀌니까 좀 특이하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성분과 겨뤄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아주 화려한 무술 유단자 코치입니다. 아, 코치님이시네요. 저 권미란과 코치의 대결, 과연 승자는? 감사합니다. 자, 저는 서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 저렇게. 타임이 잡히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저의 슬픈 미래를요. 다치면 깜짝 안 쳤나봐요. 뭐가 자꾸 심각한 건지. 아, 우리 코치님께서 정말 사정없이 패대기를 치시더라고요. 인정사정 안 봅니다. 아니, 저는 분명 특훈을 받았는데 특훈을 익힌 기술을 시도하기는커녕 정말 도망가기에 바빴고요. 네. 또 계속 기술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름 어디 가면 여신 소리 들었는데 여신의 봄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 봄날 이게 뭔 일인가요?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이 제작진들에겐 기쁨이 되나 봅니다. 폭풍 잡기 커플이네요. 워낙 잘해가지고 네, 이런 모습 보기 힘들잖아요. 코치님 웃고 계시네요. 자, 그만! 아, 어머! 그렇게 저의 5분간의 혈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코치님도 이제서야 좀 성공하셨어요. 정말 울고 싶었어요. 아, 고생했어요. 전 지금 그래도 스트레스는 다 풀리겠어요.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에요, 뭔가. 아무리 빠져나오려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네. 사부님 너무 지금 여유로우신 거 아니에요? 약간 뭐 가짜는 그런 상대였나요, 제가? 아, 너무 연약하셔서. 또 스파링 할 때랑 또 다른 부끄러움이 어떤 매력이에요?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타격도 많이 해보고 이제 다른 종목 도복 입고 하는 운동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다른 운동은 남자들이랑 붙었을 때 제가 힘으로 많이 밀리는 편이고 기술로도 많이 밀리는 편인데 주짓수는 제가 체구가 남자들보다 작고 키도 작고 이제 힘이 약해도 이겼을 때 그런 이길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작은 힘으로 큰 사람을 이길 수 있고 그런 스파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남자들을 이겼을 때 그때 좀 희열이 느껴져서
끊을 수 없는 매력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범님 혹시 남자분들도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저희 제작진들이 많은데 사범님의 상대가 될 만하다, 이 사람쯤은 그래서 나랑 결혼만 하다 하시는 분 혹시? 네, 피디님. 아 뭐야? 오늘 문상수 PD 또 보이시죠? 막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PD님 지금 다리가 살짝 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걸음치 치는 것 같은데요? 한번 PD님과 우리 사범님의 대결 한번 보도록 하죠. 저만 당할 순 없잖아요. 던지고 막 누르고 그냥 쫓아내고 있어요. 이참에 네. 사범님 화이팅! 사범님 화이팅! 저는 신이 났습니다. 아싸. 진짜? 진짜? 진짜예요? 저 피디님 마음이시죠? 아, 또 안 한다 수도 없고요. 네, 그렇게 성사된 다이 PD와 코치님의 대결. 아, 몸 좋아요. 아, 지금 떨고 있어요. 사범님 화이팅! 피디님이 너무 긴장하시더라고요. 운동 좀 하셨나? 아,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게 결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 오, 아래로? 우와. 너무 진지한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 피디님 뭔가 기술을 보려고 하시는데요? 아이고 이거 이거 이기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도 저 끝까지 한번 네 설마요? 눌렀는데요? 오 무슨 기술인지 알고는 계시는 걸까요? 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아 걸렸어요. 우리 사범님 빠져 나오시고 기술을 걸다가 오히려 PD님은 코덱에 당하고 맙니다. 어쩔까요? 아 이제 비명 소리 들립니다. 네. 만만치 않군요. 아 승부에 불탔어요 지금.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힘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된 우리 PD님 설마 진짜 이겨보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아마 속으로는 그래도 남잔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우 풀어달라고 탑을 빠르게 하시네요. 아유, 나도 운동 좀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에그먼이랑 PD님 힘을 내세요.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손톱까지 부러진 피디님을 위해서 다 같이 울지마, 울지마를 외쳐드렸어요. 아이고. 그만, 그만하죠. 어떻게 했는데, 진짜? 바로 이제 수강하실 것 같아.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안바 일격을 당하면서 만신창이가 된 달 PD. 아, 끝났어요. 5, 4, 3, 2, 1, 땡! 네, 이렇게 스파링이 끝이 났습니다. 코치님도 피디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작진을 향한 저의 소심한 복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코치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남자를 쉽게 제압해버리시더라고요. 매력 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엄살이 아니었다니까요. 5번 버티가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5번 버티기가.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주짓수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기거나 배우거나.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무술 주짓수 여러분도 도전하세요.